이것이 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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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해지면 나중에는 먹고 싶은 걸 뭐든 적당히 먹는 다이어터, 유지어터가 될수 있어요. 사실 이때는 탈 다이어터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다이어트 중일 것이고요. 다이어트 중간중간에 폭식을 반복하실 거고요. 거듭되는 폭식으로 인해 오히려 살이 더 찌거나 폭식과 절식의 반복으로 체중이 왔다 갔다, 결국에는 변동없는 체중을 유지하는 다이어트일 것입니다. 며칠 동안 식단 관리 잘해서 감량해 놓은 체중을 폭식으로 인해 말짱 도루묵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폭식은 야식이랑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먹은 양이 지방으로 훨씬 더 많이 쌓이고요. 소화기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신진대사 저하로 갈수록 더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고, 폭식한 다음날의 컨디션 저하로 다음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놈의 폭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폭식을 방지하기 위해 물 미리미리 많이 마시기, 뭐 양치하기 이런 거다 소용없습니다. 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아, 중간에는 내가 이걸 왜 먹지 왜 먹지 하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게 폭식인데, 그 순간에 물이 무슨 소용이고 양치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이 폭식을 하는 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평소 지나치게 식욕을 절제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는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언젠간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다이어트에서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게 폭식 으로 이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당신은 이거 맛있는 거야, 너무너무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어와, 안 돼, 살 빼기 위해 이걸 참아야 돼, 사이에서 매일매일매일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이 갈등을 짧게 줄여서 먹느냐 마느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수없이 많은 선택에 기로해서 먹느냐를 선택할수록 살은 안 빠지고, 마느냐를 선택할수록 살은 빨리 빠지겠죠. 그럼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고 살을 빼길 원하는 당신은 무조건 마느냐를 선택해야 하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매 순간 그 먹느냐 마느냐의 선택에 기로해서 항상 나는 무조건 마느냐야, 나는 항상 마느냐를 선택해야 돼, 무조건 음식을 참으려고만 하다 보니 내 마음이 지쳐서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마느냐만 지나 지나치게 선택하다가 폭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마느냐를 선택할수록 살이 빨리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인즉 먹고 싶은 거를 무조건 참으려고만 하다 보니 다이어트에서 균형이 무너진 것이죠. 당신이 먹느냐와 마느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두 가지 다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살도 빼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너무 먹고 싶어요. 그렇다면 무작정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마느냐만 선택하다가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이어져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지 못하고 살도 못 빼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것이 아니라 그 기로의 순간순간에 내가 진짜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알게 될수록 폭식은 상당히 호전됩니다. 예를 들어 A가 2주 동안 덴마크 다이어트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이렇게 꾸준히 잘 철저하게 지키다가 5일차 되는 날 무심결에 옆에 있던 친구의 과자를 한입 먹었어요. 나 덴마크 다이어트 식단 망했다, 어떡하지? 기왕 이렇게 된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냥 내거 새우깡 사 먹을래? 새우깡 먹었어? 그냥 과자 먹을까? 아니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고 와 이렇게 먹다가 결국에는 폭식으로 이어진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때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일기장을 폈어요. 아, 내가 5일 동안 덴마크 다이어트를 엄청 잘 지켰는데 5일차에 그 과자를 먹다가 이렇게 보니 폭식으로 터졌다. 아, 우울하다. 진짜 배부르다. 짜증난다. 솔직히 이거 쓰기도 싫다. 아, 근데 나왜 먹었지? 그냥 과자 하나 먹었을 때 거기서 멈추면 식으로 왕창 먹진 않았을 텐데. 먹고 싶은 걸다 먹었는데 행복하지 않게 먹었다. 다음엔 그냥 행복하게 먹거나 아니면 안 먹거나 해야겠다. 지금 슬프다. 폭식은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사람들마다 그때그때 드는 생각도 깨닫는 것도 모두 다르겠지만, 위 같은 상황을 예로 두었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번 폭식을 통해서 아, 맛있는 음식 먹을 거면 그냥 차라리 즐겁게 먹었으면 오히려 덜 먹었을 텐데, 혹은 아, 덴마크 다이어트 같은 식단은 나한테 폭식을 유발하는구나, 이런 철저한 식단은 하지 말아야겠다, 또는 아, 폭식으로 왕창 먹는 건 아, 기분이 진짜 안 좋구나, 와 같은 감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한 번의 일기가 바로 다음에 폭식을 절대 안 만드는 게 아니라 폭식을 하게 되어도, 하고 싶어져도 평소 4,000칼로리까지 폭식하던 걸 2,000칼로리로 줄이게 돼요. 또 2,000칼로리 폭식한 날은 또 감정일기를 쓰겠죠. 원래 4,000칼로리 정도 폭식했는데 오늘은 2,000칼로리까지 폭식해서 저번에는 토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토할 것 같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또 생각보다 한번 또 해보니까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케이크보다는 고기 종류가 살안 찌니까 다음에는 먹고 싶어지면 되도록 탄수화물류보다는 단백질류로 먹어야겠다. 이렇게 계속 감정일기를 쓰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원하는
원하는 것을 잘 알게 되어서 폭식증에서는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먹느냐 마느냐 중에 무조건 마느냐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거나 굳이 지금 살 잘 빼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방해되면서까지 먹고 싶지 않아 라서 기분 좋게 안 먹거나 이거 너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먹고 싶은데 지금 관리도 잘하고 싶어서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만 먹거나 이렇게 내가 진짜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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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해지며 나중에는 먹고 싶은 걸 뭐든 적당히 먹는 다이어터, 유지어터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때는 탈 다이어터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탈은 저절로 내가 원하는 몸무게에 가까워질 것이거든요. 자, 거듭되는 폭식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는 당신, 조만간 당연히 또 찾아올 폭식 때문에 두려워서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보고 계획 중인 당신,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또다시 폭식을 일으킬 뿐입니다. 폭식증은 한 번에 확 끊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식욕을 못 참고 폭식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폭식이 시작되려고 할 때 당신 마음은 스물스물스물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또 먹고 싶어지는데 어떡하지 먹고 싶어 참을까 말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해요. 아 오늘 밤이 길 텐데 안 먹으면 잠도 안 올 텐데 오늘 밤을 이 고민으로 계속 지새워야 되나 나는 이 감정이 너무 불안한데 이 불안한 감정으로 오늘 밤을 지새워야 되나 아 너무 싫다. 이 불안한 감정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져가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게 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편하죠. 결국 당신의 그날의 폭식은 당신의 불안을 없애줄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식이 반복되어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 순간 스스로의 감정을 계속 되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해요. 폭식을 반복하는 지금은 순간순간의 불안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먹어버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면 내 감정을 계속 탐구해 가면서 그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럼 느리지만 진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폭식하는 다이어터 하나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폭식을 반복하고 그걸 그대로 덮어두고 외면하는 다이어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덮어두면 원하는 체중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다이어트 식단을 하든 어떤 메뉴를 얼만큼 먹든 운동을 얼마나 하든 다 좋습니다. 감정일기를 꼭 써주세요. 감정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잘 알게 되어서 폭식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아니면 세상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식단 기록도 중요하지만 식단 기록보다 감정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오늘부터는 폭식한 날이 굳이 아니더라도 폰 메모장에 간단히 감정일기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